페스티벌 캠페인에서 부탁해 주신 곡이 있었어요. 지구시민이라는 캠페인송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적극적인 관객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알려드리고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모두 지구시민 너무 민망한가요? 아니요, 오늘 자유를 만끽하러 나오신 만큼 다 같이 한번 헤이 해주세요. 연습해볼게요. 우리 모두 헤이 지구시민 나오면 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시민 캠페인송 들려드릴게요. 완전 최고의 관객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까 막 조명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같이 이렇게 환호성도 질러주시고 헤이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노래를 한 곡 가져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너무 좋았죠? 그래요. 두 번째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버스킨 무대와 크고 작은 공연으로 이미 실력을 또 인증받았다고 하는 여성 어쿠스틱 듀오입니다. 연어초밥의 무대가 준비가 돼 있고요. 연어초밥 이름이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팀 이름을 구상하면서 연어초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초밥이 입에서 사르르 녹듯이 또 사람들의 귀와 마음도 노래로 녹여지게 되도록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연어초밥의 맑은 음색과 공연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어초밥의 무대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듀오 연어초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치고야다 페스티벌 전야제 이렇게 또 두 번째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준비한 곡은요. 아까 이제 앞서 정준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멋들어지게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불러준 지구시민 송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셨으니 더 잘 하실 수 있죠? 네, 저희 헤이를 네. 열심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버전으로 들려드리는 지구 하나 캠페인송 들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일 때는 지구 지킬 때 단수 중립 실천하며 지구 지킬 때 나의 작은 행복으로 지구 지킬 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지켜요. 우리 모두 지구시민 헤이 모두 모두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요. 감사합니다. 무대 만나보셨을 텐데요. 저희 셋 모두 홍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로 놀러 오시면 저희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준비한 게 있잖아요. 우리 지구하다 페스티벌의 CM송 공식 음원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지구시민이라는 곡인데요. 저희도 저희 스타일대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헤이! 이 부분은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시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저희도 저희 스타일대로 지구시민 한번 불러보았습니다.